안녕하세요. 구리갈매 미소뷰 부동산입니다. 8호선 별내역이 8월 12일 드디어 개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 속 자료입니다. 별내역에서 잠실역까지 27분 만에 도착하게 되었고요. 8호선 문정역에서는 34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문정법조타운 지식산업센터와도 접근성이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별내역과 가장 가까운 지식산업센터 5개 현장은 도어투도어 드라이브인이 가능하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모든 현장이 호시랍 주차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40피트 컨테이너 하역이 가능한 넓은 외부 하역장이 있는 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류 이동이 많아서 구리 갈매를 알아보시는 업체분들은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구리갈매 지식산업센터들 중 외부 하역장으로 40피트 컨테이너나 윙바디 차량의 진입이 가능한 현장은 구리갈매 금강 퀸테리움 IX 타워와 구리갈매 현대 테라 타워가 있습니다. 두 현장 모두 호시랍 주차가 가능한 도어투도어 드라이브인 호실은 입주가 거의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다른 현장들 중 아너시티나 스칸센 알토 지식산업센터도 제조호실의 입주가 대부분 진행이 되었습니다. 금강 펜테리움 IX 타워에서 하역 작업을 마친 40피트 컨테이너 차량의 모습인데요. 하역장은 이렇게 넓은 공간으로 40피트 컨테이너나 윙바디 차량의 하역 작업이 가능합니다. 높이 조절이 가능한 하역 데크가 있고요. 이렇게 바로 연결되는 5톤 화물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10층까지 물류 이동이 가능합니다. 차량 두 대의 공간이 있어서 동시에 하역 작업이 가능합니다. 바로 옆 구리갈매 현대 테라타워의 1층 하역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40피트 컨테이너나 윙바디 차량의 하역 작업이 가능하도록 넓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5톤의 작은 차량들은 건물 내부로 진입해서 호실 앞에서 바로 물류 작업이 가능하고요. 지게차 진입이 가능한 5톤 화물 엘리베이터 두 대가 10층 업무형 사무실까지 이어져서 물류 이동에 매우 편리하게 설계되어 있는 현장이어서 실 입주도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구리갈매 현대 테라타워의 모든 제조 호실은 가로, 세로 3m인 물류 전용 문이 별도로 있습니다. 제조 호실의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지상 8층까지 주차가 가능한 제조형은 대부분 평수가 31평인데요. 지금 보시는 호실은 47평입니다. 천정이 노출형으로 되어 있고요. 천정문은 4.7m 정도로 높습니다. 투발코니 코너 호실이라 발코니 서비스 공간이 넓고요. 8층까지 현장 내부의 자세한 모습은 전에 올려드린 영상 위에 올려드리니까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도어투도어 드라이브인 시스템이 5개 모든 현장에 있고, 8호선 별내역과 가장 가까우면서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지식산업센터라는 입지적 장점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입주를 시작한 휴벨라인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8호선 별내역과 도보로 6분 정도로 가장 가깝습니다. 구리갈매 지식산업센터 현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연락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